대한남성과학회와 대한남성갱년기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의 26.9%, 50대의 31%가 남성갱년기에 해당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갱년기 증상이 노화나 다른 질환, 만성피로와 비슷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곧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여성의 갱년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병입니다. 증상은 비슷합니다. 신경 과민, 우울증, 기억력 저하, 피로감, 불면증, 성욕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점은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처럼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증상이 갑자기 나빠지지만 남성의 갱년기는 서서히 나타나며 개인차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많이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남성은 갱년기를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성은 여성처럼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지는 않지만 남성도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겪게 됩니다. 남성 갱년기는 삶의 질을 낮추기도 하지만 노화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이 겹치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남성 갱년기의 증상은 애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기억력 감퇴, 피로감, 불면증, 성욕 감퇴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 갱년기 말고도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성적, 신체적,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선 성기능의 변화로 다른 증상보다 성욕 감퇴가 대표적입니다. 발기력 역시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정액의 양이 줄고 사정하지 않고 발기가 가라앉기도 하며 다음 발기할 때까지 시간도 길어집니다. 신체 증상으로 힘이 없다거나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쉽게 화를 내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신경쇠약 등의 정신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39세에서 7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1에서 1.2%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남성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감소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쉽게 피로해지고 활동력 저하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골 밀도도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 50세 이상 남성 8명 중 1명이 골 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감소는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두께가 감소하고 윤기가 줄어들며 음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 땀이 많아지고 상처 회복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실제로 내가 갱년기가 왔구나 라고 느낄 땐 이미 갱년기가 상당히 진행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땐 조기에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우울감, 무기력증, 수면장애 등 증상이 가장 먼저 개선됩니다. 여러 설문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담 설문지라고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낮은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흔한 10가지 증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증상 점수표로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게 됩니다. 남성 갱년기는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발생한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 것이 확인되어야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치는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 농도를 보이며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 검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남성 갱년기 자가 문항인데요. 이어지는 10가지 질문 중 1번과 7번 증상이 있거나 3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남성 갱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둘째, 기력이 몹시 떨어졌다. 셋째,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졌다. 넷째, 키가 줄었다. 다섯째, 삶에 대한 즐거움을 잃었다. 여섯째, 슬프거나 불만감이 있다. 일곱째, 발기의 강도가 떨어졌다. 여덟째, 운동을 할 때 민첩성이 떨어졌다. 아홉째, 저녁 식사 후 바로 졸리다. 열째,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 입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 저하라는 생화학적 증거가 분명하며 뚜렷한 증상을 가진 남성 갱년기 환자라면 1차적으로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이 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경구약제, 피하삽입제, 근육주사제, 경피제제, 구강내 제제 등 다양한 투약 경로를 가진 약제가 있으며 각 제형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투약 방법은 주치의와 상의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성 갱년기 치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구용 제제와 주사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주사는 단기간 지속형 주사제와 장기간 지속형 주사제 두 종류로 나뉩니다. 단기형 주사제는 3에서 4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효과가 급속하게 올라갔다가 급속하게 떨어지고요. 장기형 주사제는 보통 8에서 12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주사제가 몸에 천천히 흡수돼서 긴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투약으로 인해 체내 수분 축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 수면 무호흡증, 적혈구 증가증, 여성형 유방증, 여드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호르몬 치료가 시작된 후 치료 효과와 함께 부작용 판정을 위한 철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스트레스와 환경오염,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남성 갱년기의 발생 연령대가 3에서 40대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갱년기 증상은 주위 환경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하므로 스트레스 관리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요. 평상시 스스로 즐겁다고 느끼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적당한 휴식, 가족 간의 대화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는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호르몬제를 사용하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의해 주십시오. 보통 3개월 이내에 성기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어 치료 3개월째 첫 번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이외에도 체중 감소를 위한 노력, 생활 습관 변화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모든 남성 갱년기 환자가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암 또는 유방암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수면 무호흡증, 중증 심장부전, 양성 전립선 비대로 인한 비뇨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은행잎 추출물이 남성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기억력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성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 중 기억력 개선,
성기능 개선에 은행잎 추출물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성 갱년기는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부족이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일부 증상 개선에 도움이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갱년기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노화의 한 현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대부분 여성과 남성들이 갱년기 증상을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으로 여겨왔는데요. 이제 우리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갱년기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증상은 일반적인 노화의 증상들과 구분이 어렵고 어르신 연세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성과 다르게 갑자기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어서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 갱년기의 기본 치료는 남성 호르몬 보충입니다. 그렇지만 식이조절, 운동, 스트레스 감소 등이 생활습관 교정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